노진준 목사님의 예배 사색이라는 책에 월드비전 총재였던 리차드 스턴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2010년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고 1년 후 아이티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건물이 사라지자 성도들이 모든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배 처소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32살의 젊은 여성 데모시 루파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빌딩의 잔해에 깔려 오른손과 왼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녀는 찬양할 때 남은 한 손을 들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한쪽 팔과 다리 그리고 직장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자 스턴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소에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도 그토록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루파인이 대답합니다. 그녀는 지진 나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사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감사가 더 크다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녀야말로 상황 불문의 예배자였습니다. 장소 불문의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감정 불문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